요거는 반반 세트라고 그래서요. 머릿고기랑 순대랑 지금 13,000원. 그 삼색순대. 삼색순대. 아니 저는 비리 오면 무조건 시킬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머릿고기에 약간 꽂혔는데 머릿고기가 진짜 빛깔이 약간 찰랑찰랑 거려요. 고기가 상태도 괜찮고 맛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입니다. 오늘 좀 낯이 아마 익으실 거예요. 저희 남자들의 주부생활 셰프님이셨고 지금은 한 브랜드의 대표님이신 권용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들의 주부생활 초창기에 그 음식 닭갈비랑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뭐 프랜차이즈 전국 한 100여 개 운영하고 있는 권사부순대 대표 권용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대표님보다는 그 권사부님이라는 호칭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아마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권사부님, 권사부 셰프님 하시면 아마 조금 아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거 네. 영상 아까 초창에 보니까 김기철님이 그 네. 닭갈비 소스 맞나요? 라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스가 진짜 많이 쓰시나 봐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네.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셰프 생활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그래도 20년 정도는 요리를 끊은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뭐 누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는 가족들 빼고는 지금은 제품 개발 외에는 잘 안 해요. 또 매장 소개를 좀 하고 네. 싶은데 여기가 지금 지금 여기는 네네. 건사부순댓국 마곡점이고요. 마곡점. 네, 마곡점은 네. 전철역 내리셔서 네. 4번 출구에서 직진 하시면은 네네. 저희가 2층에 매장이 있고요. 남자들의 주부생활 봤다고 하시면은 네, 남주부. 좀 서비스 좀 챙겨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즐겁게 요리하세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요. 여기 뒤에 보이는 지금 삼색순대하고 네. 저희 순대국 정식이라 그래서 요 왼쪽에 보이는 요 메뉴 저걸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네. 순대국 정식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기본 순대국이 9,000원이고요 옵션으로 플러스 순대 아니면 플러스 머릿고기 추가를 하시면은 순대는 6,000원이고 머릿고기는 7,0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대국 종류도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제가 시초라고 해도 이게 과언은 아니에요. 배달 네. 매장에서 네네네. 순대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마 홀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순대국 순대만 뭐 살코기 요 정도 이것도 거의 없어요. 보통 순대만 순대국 아니면은 일반 순대국밖에 없었는데 네네네. 저희는 7가지 선택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이게 순대국이 사실 요즘에 거의 뭐 10,000원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저희 회사 주변에도 10,000원, 11,000원 이러더라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우리 점주님들한테 네. 순대 보통이 몇 개 들어가요? 순대 보통이 3개. 그렇죠. 특은요? 5개. 네. 그러면 5개. 그럼 고기는요? 고기랑 뭐 곱창이랑 겹쳐서 네. 일부러 물어봐요.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저희가 보통 3개, 태그 5개요. 그리고 홀에서는 135g이 나온 거고요. 그럼 홀에서는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이게 순대가 3개가 하나 20g씩이에요. 60g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200g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국밥집에서 120g에서 140g 밖에 안 줘요. 초창기 매장에서는 저희가 네네. 오징어 젓갈을 다 나갔었어요. 네네네. 이게 오징어 젓갈이거든요. 네네. 오징어 젓갈하고 무말랭이가 들어있는 거. 맛있어요. 네. 김치는 또 매장마다 틀리긴 한데 겉절이 나오는 데가 있고 배추김치 네. 나오는 데 있고 여기는 배추김치. 아 맛있다. 잘 익었네 김치가. 김치 맛있네요. 네. 네. 살코기 대표님께서 네. 네. 배추가 들어가 있어요. 휘적거려도 약간 걸리는 게 많죠 이렇게. 저는 이제 기본 살코기만은 아니고 기본 오리지널 네, 딱 적당한데 저는 약간 싱겁게 먹는 편이긴 한데 딱 이제 밥 말았을 때 딱 먹기 네. 좋은 기본 간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어르신들 오시면은 간을 좀 싱겁게 해드릴까요? 혹시 말아 먹는 스타일이지 아니면 저는 따로 먹다가 마는 스타일. 저도 고기를 건져 먹고 네. 그다음 말아 먹어요. 다대기하고 새우젓 그리고 고추, 양파,
여기 숙주를 조금 예, 주셨는데 이 마곡점은 예, 따로 이제 반찬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마곡점의 특별 어떻게 보면 사이드 반찬 메뉴. 근데 김치가 굉장히 좀 맛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김치하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깍두기도 맛있어요. 예. 국내산 깍두기입니다. 국내산 깍두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경천순대. 예, 순대. 또 저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홀에서는 들깨가루를 안 넣어요. 부속이 확실히 굉장히 많네요. 제가 또 부속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부속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돼지 머리에서 나오는 고기를 부속고기라 그래요. 뭐 꼬든살, 그 다음 볼살, 뭐 한, 두황정, 이런 것들을 이제 부속고기라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예쁘게 주셨는데. 저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트 메뉴. 세트 메뉴. 요거는 반반 세트라고 그래서요. 머릿고기랑 네. 순대랑. 지금 13,000원. 13,000원. 요거는 매장마다 상이해요. 저희 본점은 18,000원입니다. 아. 양이 요거보다 좀 더 많아요. 두 배 아. 정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고 여기는 회사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사실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예민하게 받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저는 말아 먹겠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 소주를 하나 먹었는데 이게 음주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병천은 천안 쪽 진천, 배감 요쪽이 다 약간 병천순대 스타일이에요. 뭐 배감순대도 있고 진천순대도 있잖아요. 그게 다 같은 순대예요. 같은 동네에서 나온 이런 병천순대 그러니까 토독순대라 그래요. 옛날 고기순대 선지 비율이 한 30%고 야채 비율 섞어가지고 당면도 좀 들어있고 그리고 피순대는 전라도 가면 피순대가 있잖아요. 전주 같은 데 가면은 오로지 선지만 들어있어요. 아무것도라는 그게 피순대. 속초 가면 아바이 순대가 있잖아요. 네.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는 거의 백순대. 하얀 순대, 하얀 순대. 선지가 안 들어있고요. 고기랑 야채가 들어있는 순대. 그리고 분식집에서 파는 당면 순대, 찰 순대. 아바이 순대는 고기, 찹쌀, 야채 비율이 되게 커요. 쌀알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순댓국집도 스타일이 있어요. 신의주 스타일은 다대기가 풀어져 있는 순댓국, 머릿고기 기반의 순댓국, 신의주 스타일, 무복리 스타일. 무복리는 머릿고기에 내장이 들어가 있는 순댓국인데 거기는 맑게 나와요. 그래서 권사부 순댓국의 시초는 무복리 스타일을 많이 따라했어요. 아, 무복리. 무복리에서는 오징어 젓갈이 나와요. 오징어 젓갈.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에 신림동에 가면 무복리가 한 30년 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장모님이 저희 그 집에서 한 5년 이상을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의주 와서도 한 5년을 일을 해서 그 두 개의 조합을 배워서 이제 권사부가 나온 거죠. 그 두 개 장점을 또 가지고 그쵸. 아, 근데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월구가 진짜 약간 살살 녹아요. 진짜 거짓말은 아니고 아까 제가 이렇게 들고 먹었잖아요. 머릿고기가 굉장히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개인 매장에서도 머릿고기 파는 데가 진짜 없어요. 정말. 정말 별로 없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되게 부드럽고. 아우, 대표님 잘하네,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근데 깜짝 놀랐네, 오늘.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를 꺼려 하셨던 여자분들도 드시기 딱 진짜 적당한? 저희는 포커스를 여성분들 위주로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먹느라고 이게 감사합니다. 저희 삼색순대. 삼색순대. 이쪽에 보이는 게 백순대. 백순대. 가운데가 김치순대. 저는 아까 안 먹어본 요 김치순대. 저도 김치. 남자는 약간 꼬다리니까 꼬다리부터 먹겠습니다. 꼬다리. 근데 김치순대가 굉장히 쫀득쫀득하니 좀 되게 식감도 그렇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순대가 요게 14,000원이고요. 14,000원. 그리고 요게 반반 세트가 아까 요게 13,000원. 아, 근데 저는 둘이 오면 무조건 시킬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머릿고기에 약간 꽂혔는데 머릿고기가 진짜 빛깔이 약간 찰랑찰랑거려요, 고기가. 상태도 괜찮고 맛있다 보니까 너무 오버쿡이 되면 좀 질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잘 익고 맛도 굉장히 있는데 요거 매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 만들어서 납품을 해드리는 거예요. 매장에서 정준님이 관리만 잘하셔서
바로 썰어서 나가면 돼요. 메뉴 자체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브랜드 자체를 만드시고 이제 개발하시고 이제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대표님께서 다 직접 하시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좀 좋은 브랜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품 같은 걸로도 이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밀키트로도 팔고 있고요. 건사부 푸드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밀키트 제품이 있어요. 정말 뭐 캠핑을 가는데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밀키트 제품 쓰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밀키트보다는 홀에서 먹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보시면은 네. 9,000원이 반찬 다 나오는데 네. 얼마나 좋아? 저 같아도 이거 먹어요. 9,000원에 반찬 다 주고 하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요. 집에서 밥 해먹지도 못해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요즘에 청양고추가 최근까지 2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에 다시 떨어졌어요. 달라하시는 분들만 드리긴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뭐 드리지는 못하는 거 알지. 그래도 요즘에는 한 8만원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솔직히 고추를 못 드렸어요, 정말로. 20만원에 익혀주면 벌써 원가 1,500원인데 순대국 9,000원 받고 깍두기 주고 이거 주고 반찬 오징어젓까지 나가는데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달래는데 못 주는 그 심정이 얼마나 좀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의 대표님 그 신라면 CF 신라면 CF 약간 그런 매워 지금 엄청 매워 지금 어쩌나 저희 다대기 되게 맵다고. 여기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저희. 저희 다대기에 어떤 노하우? 다른 데들은 아마 물을 많이 넣을 거예요. 저희는 물이랑 도수 높은 술이 들어가요. 가대기에 술이 넣으면은 그 술 냄새가 날 것 같지만 그 술 냄새가 발효가 돼요. 그 술이 물 비중보다 술 비중이 더 커요. 술이 들어가면은 여름철에 상온에 다대기를 꺼내놔도 잘 안 상해요.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긴다고 하시면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험. 뭐 누구든 얘기할 거예요. 너 식당 가서 일해봐라. 내가 원하는 식당 가서 일해봐라. 근데 그거 이전에 내 체력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헬스를 하고 운동을 잘해서 12시간 일하는 거랑 식당에서 일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멘탈이 약하면요 절대 못해요. 중간에 8시, 7시만 되면 벌써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 앉아있고 손님 없으면 핸드폰 보고 그러면 직원들도 분명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면은 동일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식당에 가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하지 말고요. 여기는 장사 왜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안 되는 식당에는 또 왜 안 되는지 나름의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잘 되는 식당에서 장점 7가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7가지를 찾아보라고 해요. 7가지 어디 식당을 가면 이 집이 왜 잘 되는지 7가지 그러니까 아무리 식당이 안 되는 식당에 가더라도 이 집의 장점을 7가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잘 몰랐던 그런 디테일이 보일 거예요. 처음에 일할 때는 몰라요. 그냥 손님 오면 주문 받고 막 서빙하고 근데 이것도 나름의 순서를 배워야 돼요. 내가 할 때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고 손님 자리를 안내를 하고 일단 반찬이 나가기 전에 주문을 받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거든요. 잘 되는 집들은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근데 장사가 좀 안 되는 집들은 그런 매뉴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틀려. 상황에 따라 틀려. 음식도 그때그때 틀려. 똑같지가 않고요. 그때그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메뉴 중에. 메뉴 중에 반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가짓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항상 잘 되는 집도 가보고 좀 안 되는 집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도 한번 일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절대 구할. 네, 절대 구할. 네.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건사부 순대 국의 슬로건은 한 그릇에 담아낸 깊은 맛인데 오늘은 한 그릇에 담아낸 정성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그릇에 담아낸 깊은 맛 건사부 순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